고려 제2대 혜종 왕후. 혜종은 고려의 제2대 국왕으로 912년에 태조 안건과 장하 왕후 오씨의 아들로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921년에 태조에 의해 태자로 책봉되었고 943년에 태조가 죽은 후 국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복동생인 왕효와 왕수가 왕위를 엿보며 왕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혜종은 왕효와 왕수의 왕위 도전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왕규의 제안에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규는 왕을 제거하고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왕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혜종은 결정력을 갖지 못한 채 945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복동생인 왕유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혜종의 유언에 따라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군신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혜종의 죽음에는 여러 가설이 존재하며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혜종은 부모로는 태조와 장하 왕후 오씨를, 부인으로는 의화 왕후 임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흥하 궁권과 정원 공주 등의 자녀들이 있었으며 부친은 태조, 모친은 장하 왕후 오씨였습니다. 본명은 무이고 자는 승건, 시호는 의공이었습니다. 능은 개성의 술릉에 안장되었습니다.